야, 그럼 우리 1위 아니야? 어떻게 하면 1위가 돼? 아직 아니라고. 유력이라고. 유력. 아니 아니. 지금 이쪽 팀이 무승부하면 저희가 1등이에요. 무조건. 아, 무승부해 버리면. 이기면 어쨌든 좋은 거란 거지? 그리고 상대방이 잔디택도 엄청 많이 당했어. 가다가 그냥 잔디한테 당해가지고 그냥 간 거지. 똑같이 크로스 할 거고. 아래 얼굴인데? 장군이 와이프 아니? 장군. 장군이 와이프 아니야? 지현아, 우리 다음 경기 또 화이팅 하라고. 어쩌다 벤저스랑 강원도 코치님들 위해서 삼계탕. 잘 먹게. 장군이 와이프도 왔어. 장군이 와이프. 지현이 예비 신부도 왔어요. 아, 지현이 예비. 이게 결혼의 매력이구나. 부러운데 여기 등까지 지고 있으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환이 그 재준 씨는 네. 권규가 많이 봤다고 하는데 선수촌에서 예비 네, 예전에 저랑 같이 이제 대표팀에서 훈련했던 아 진짜 네. 아 진짜 아시안 게임 동메달리스트입니다. 두 분 싸움 누가 이겨요? 가라데로 싸우시나? 진짜로? 와. 한 명 병원 가야 끝난대요. 코피나야 아니, 진짜로 이렇게 와 멋있다. 삼계탕 왔으니까 같이 식사하실게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좀 땡길게요. 좀 자리 좀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 야 선수들 앉아있어. 야 우리 하게 선수들 재욱씨 앉아있어. 아 난 김동현 미치겠다. 카메라만 있으면 내가 할게. 야 너 쉬어. 야 의자에서 의자. 의자? 아니 빨리 쉬어. 야 쉬어. 카메라만 없으면 아주 집합 시켜놓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야 이렇게 예. 알아서 잘 센스 있게 그다음에 연락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얘기 좀 했어 같이? 우리도 얘기 많이 했어. 무슨 얘기? 무슨 얘기인데? 비밀이야. 왜 또 비밀인데? 나 그거 경기 뛰었어? 안 뛰었네? 뛰었어. 몇 분 뛰었어? 어? 몇 분 뛰었어? 후반 뛰었어. 후반. 괜찮은 되는 건지 모르겠어. 숟가락 다 있어? 가자. 남규가 밥 먹으러 오라 해서 왔는데. 예. 맞아요? 예. 들어오세요. 예. 맞아요. 예. 오, 누가 오셨네? 남규 형, 아이고,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제 아내고요. 어머. 여기 장군이 아내. 오, 반갑습니다. 야, 제주 씨 들어왔죠? 제 아내. 어머, 지환이에요, 아이고. 야. 야. 아, 반갑습니다. 어쩌다 벤저스 예. 이번 서울대회 우승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역시 주장 와이프가 다르네. 역시 다르다. 네, 어머 고마워요.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예. 어우 맛있다. 야. 오! 대박! 능이가 통으로 있어. 오야. 야. 능이가 통으로 있어. 야 몸보신 제대로 하네. 어 이거 야 이렇게 귀한 걸 먹어도 되나? 삼계탕에 백숙이에요 거의 백숙. 백숙이야? 능이 백숙이야. 맛있어요? 어떻게 봐? 맛있어? 잠깐만. 대박이야? 제가 먹은 거 제일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제일 맛있어. 아, 진짜? 오, 김치도 김치. 야, 이거를 아니, 제주, 김치도 다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아, 진짜 너무 맛있어, 김치가. 야, 이거를 진짜. 많이 드세요. 야, 능이 국물이 진짜 국물이 잘 묻어 나왔네. 장군이랑 결혼은 먼저 한 거지? 네, 제가 순서가. 네. 아 그러네. 아니 근데 말 나온 김에 장군이가 부산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옆에서 볼 때 좀 이렇게 애처롭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많이 안쓰러운데요. 갔다 올 때마다 까매져서 와가지고. 그게 지금 많이 새카매졌죠? 네. 그래도 저 뭐 역까지 바라다 주시고 막 그랬다던데. 네, 항상 새벽에 부산역까지.
야, 대박이다. 근데 지환이네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도. 사귄 지 오래됐다면서요? 7년 정도. 7년. 와, 7년. 우리가 방송 나갈 때는 아마 결혼하고 나설 거야. 네, 맞습니다. 예비 신부도 가라데 선수. 그래서 만약 맞아 그렇게 사귀었다면. 네, 아니 지환이가 근데 원래 이렇게 승부욕이 있어요? 어때요? 옛날에 같이 운동할 때 막 저도 집어 던지고 막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집어 던졌다고? 지환이 형 그랬다. 지환아 어떻게 된 거야? 뭘 집어 던지고야? 어떻게? 아 이제 어쨌든 저희 국가대표로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 그때는 또 진지하게 또 했는데 지금은 이제 또 꼼짝 못 하고 있습니다. 아 달달해 아주. 여자한테 줘야지. 아니 남규가 근데 신혼여행지 가서도 축구를 했다는 게 그게 뭔 얘기예요? 진짜? 이제 대회가 앞에 있으니까 엄청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장 있는지 그런 거 알아보고 이제 밤에 나가서 운동하고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축구공 가져갔어요? 축구공 가져갔죠. 아, 진짜? 영상도 있어요. 그 제가 진짜 러닝 뛰다가 그걸 또 영상을 담았어? 아 그럼요. 우리가 많이 하는 건데. 네. 우리가 많이 하는 거거든. 동현이 형이 안 믿어요. 동현이 형이 절대 안 믿어서 조그만 구장 있었는데 같이 경기도 하고. 네. 신혼여행 가면 다 영상으로 다 보내고. 맞아요. 그저 어쩌다 벤져스 얘기할 때 저 네. 남편이 누구 얘기 제일 많이 해요? 누구? 네? 뭐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아 감독이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솔직하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네. 그냥. 멋있으시다고. 아 그래요? 네. 훈훈하게 또 그래. 야 이거 맛있네. 갑자기 맛있어? 아니 근데 감독한테 불만이 없는 선수들이 없거든요 사실. 근데 내 좋아하는 사람 얘기할 수 있어 또. 그러니까. 사실 이지환은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있거든요. 그렇지. 오늘 아까 경기 보니까 손발감이거든요. 지환이 날아다니던데. 맛있네. 여기 귀를 좀 열어 이쪽을. 네. 허심탄회 얘기해요. 불만 얘기 좀 하죠. 뭐 있다 뭐 있다 할 얘기 다 해요. 뭐 있다. 오늘 보고 안 보면 돼. 갈아탈 뭐가 있어? 그냥 본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본인 이야기 나가고 싶다고 축구 뛰고 싶은데 이제 못 뛴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싶은데. 하고. 우리 저 뭉쳐야 찬다 자주 같이 봐요? 아 저는 안 봐요. 안 나오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같이 할 것 같은데. 잘하고 있죠. 지환이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 거죠? 네, 너무 잘하죠. 팀에 꼭 필요한 선수죠. 감독님이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그러시는 거죠? 그럼요. 정말 성실한 선수예요. 우리 저 장군지 재수 씨는 뭉쳐야 찬다 많이 봐요? 네, 같이 매주 보고 있어요. 매주 보죠? 네. 감독님한테 혼나는 뭐 그런 것도 좀 본 적 있죠? 많이 봤어요. 아, 많이 봤어. 감독님하고 코치님한테 한 말씀 하세요. 그러면 기회 드릴 테니까. 장군이 혼내지 마시고요. 장군아, 장군아, 장군! 나이스.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칭찬해주면 더 열심히 잘할 거예요. 빠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칭찬만, 너 칭찬만. 잘한다, 잘한다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야, 가자. 야, 아직 안 먹잖아. 깡포진 체하자. 아니, 무슨 식사 자리야? 지금은 이제 모든 거 걸고 열심히 하는데 처음에는 약간 방송도 타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알아보고 하니까 방향을 잡아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오해가 풀렸죠? 네. 네? 그래요 알았어요.